자, 이번 시간에는 백진미를 저번에는 쪄서 또 해봤지만 그보다도 더 부드러운 방법이 있어서 이거를 부드러운 방법을 하기 위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물에다 얼른 좀 담그세요. 아, 이 그람수는 200g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붙어 있는 하얀 그 가루 같은 것도 있죠. 그런 것도, 가루 같은 것도 좀 떨어지라고, 이렇게 바락바락 좀 물에다 씻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진미채에 이렇게 뽀얀 가루가 묻은 거, 하얀 가루가 묻은 거 아시죠?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놓고 이렇게 바락바락 했더니 이게 다 떨어져서 이렇게 뜨물처럼 뽀얘네요. 그래서 저는 이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이거 두 번째 떠온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바락바락 씻으면 오징어 색깔이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밖으로 나옵니다.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꼭 짜세요. 이거를 이대로 무치게 되면 이게 너무 길어서 드시는데 불편하죠. 그래서 칼로 이렇게 물에 담궜던 거라 부드러워서 칼로 썰어도 이렇게 잘 썰어져요. 그래서 최대한 물을 좀 힘드셔도 꼭 짜주세요. 이렇게 물이 나오죠. 하고 자, 이렇게 꼭짠 진미채를요. 잠시 양념장 그 소스 만드는 동안 야를 소주에 재놓겠습니다. 이게 지금 소주거든요. 술이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많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. 마요네즈를 조금만 짜서 이렇게 소주와 마요네즈 버무려서 잠시 재워 놓고 이제 이 버무릴 소스를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잠시. 자, 버무릴 양념 소스를 만들겠습니다. 이 카놀라유를 한 2수저 정도를 이제 붓고요. 간 마늘 밥수저로 한 수저 정도. 살살 볶다가 불이 너무 세다 싶으면 조금 줄이시고요. 고추장 한 2수저 사용하겠습니다. 고추장을 기름에 달달달 볶고 고추장과 기름이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면요, 이제 물엿 하얀색을 한 6수저를 넣겠습니다. 2수저. 6개 다 넣습니다.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어우러지게 하시고요. 이 파인애플 갈은 거를요, 이
물엿처럼 이렇게 물엿하고 동분량으로 하겠습니다. 6개. 6개 되겠죠? 이렇게 다 이렇게 혼합을 했으면 이젠 바글바글 끓이겠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중약불로 고추장과 파인애플 물엿이 다 같이 양념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맛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났을 때까지 이렇게 1분 정도 이렇게 바글바글 끓여서 주시고요. 이렇게 끓였으면 이 양념을 뜨거울 때 오직 저 진미채를 버무리지 마시고요. 이것도 잠시 찬물에 식혀서 미지근했을 때 버무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양념이 물에다 식혔더니 한 4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아주 차게 다 식었습니다. 오징어는 양념을 시키는 이유는 이렇게 오징어 진미채는 이렇게 뜨거운 게 타면 딱딱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식히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다음에 기름을 좀,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기준은 없습니다. 집에 있는 거 넣으십시오. 들기름을 한두 수저 넣고 잘 버무려서. 버무렸으니까 다음에 이거를. 깨를 좀 뿌리겠습니다. 깨소금은 너무 으깨져서 지저분해서요. 그냥 통깨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혹시 하시다가 이게 조금 색깔을 좀 나는 더 발간하게 내야 되겠다 싶으면 고춧가루를 그래서 3대 1로 고추장이 세 숟가락이었죠? 그러면 아니, 고추장이 세 수저였으면 고춧가루를 한 수저만 더 넣으셔도 이렇게 발그레야 합니다. 그래서 좀 벌건하게 더 이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진미채 무침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. 파인애플이 들어가서 참 부드럽고 먹기가 좋을 겁니다. 한번 시도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